맞아. 나 인제에서 감독님이, 아, 나 몰카. 내 신도들한테는, 나 이때, 없을 거야. 그냥 그랬는데, 나 기도 갈 거야. 내가 막 그랬는데, 딱 걸렸잖아. 다슬기 잡으러 가셨네요. 이러면서, 나 몰랐는데, 그게 몰랐, 찍었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랬는데, 다슬기 잡으러 그죠. 가셨네요. 아, 내 깜짝 놀랐고. 안녕하세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선생님과 저도 네. 이야기를 담은 지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네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이 이야기를 몇번또 했었지만 항상 그래도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이번 올한 해에는 좀 어떠셨어요? 올한 해에는 정말로 또 이제 제자나 뭐 이런 뭐 그렇죠. 또 이런 기도 여행이나 또뭐 네네. 이제 또 나름 또 이제 이런 뭐 많은 방면으로 좀 이제 제자들하고 또 같이 많이 해왔던 시간들 때문에 네네. 저한테는 좀좀 애착이 많이 그렇죠. 가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참 이번 연도에 또 많은 또 이야기를 담고 했던 것들이 참 뜻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 나 인제에서 감독님이 아나 몰카. 내 신도들한테는 나 이때 없을 거야. 그냥 그랬는데 나 기도 갈 거야. 내가 막 그랬는데 딱 걸렸잖아. 다슬기 잡으러 가셨네요. 이러면서 나 몰랐는데 그게 몰랐 찍었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랬는데 다슬기 잡으러 그죠. 가셨네요. 아, 내 깜짝 놀랐고. 이제 참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되게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런 수행을 항상 하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선에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 선생님들께서도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안 주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야 되니까. 근데 같이 해야 되니까 저도 또 그렇게 따라가야 되잖아. 그치만 그냥 저는 이제 한 명의 그냥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진짜로. 일반인이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 그만큼 잠을 안 자시는 정도로 어떤 것들을 좀 많이 하시는 거죠? 이제 신도님들 이제 기도가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낮에는 이제 일반 손님들의 이제 점사를 보잖아요. 이제 네네. 전 상담을 해야 되니까 이제 상담을 해야 되니까 신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 발언할 시간도 그만큼 부족하고 또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 자신들 제자 자신들도 기도할 시간들이 또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실령님과의 또 접신할 시간도 많아야 되고 하니까 뭐 모든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내려놓고 기도 수행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밤 시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많이 또 이렇게 또 기도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건데 뭐 건강상에는 뭐좀뭐 괜찮으세요? 건강 검진은 다들 꼬박꼬박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상무예요. 아, 좋네요. 이제 워낙에 또 이제 많은 또 이런 손님분들께서 오셔서 지금도 이제 정말 많은 초들이 있는데 이제 초가 이렇게 정말 많이 있다는 건 그만큼 항상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초성불이 가장 빠르다고. 네, 맞아요. 정말로 물 하나도 정성이고 불 하나도 정성이에요. 구수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구수는 그만큼 수술이니까 진행 속도가 빨라요. 근데 초 같은 경우에도 초를 염원하시는 분들 정말 힘이 들어서 정말 굿까지 진행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는 그랬잖아요. 빛까지 내면서 절대로 굿하지 말아라. 불을 밝혀가면서 본인들이 정말로 이거를 해야 되는 거는 알지만 금전이 그만큼이 금전이 솔직히 한두 푼 드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 불이라도 밝혀놓고 좀 염원을 좀 하고 어느 정도 숨통이라도 좀 펴졌을 적에 그럴 적에 배우에도 늦지 않다 그 마음 잊지 않고 그래서 제가 초성불 이 초발언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부터 시작을 하면서 본인들한테 보여주마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연말 이제 연말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 연말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쵸. 이 시청자 혹은 구독자분들께 네. 또 한마디 좀 덕담을 한번 해주신다면. 항상 제뭐제 영상이 뭐큰 어떻게 도움되는 영상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제 참고 많이 하시라고 하는 이제 영상이지만요. 부족한 영상도 많이들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제 영상을 보시는 매화당하고 어떻게 뭐 인터넷으로 통신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시는 분들 이렇게 연법이 다시는 분들 매화당이라는 인연법으로 이렇게 알아가시는 분들은 다 모두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웃는 날만 많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 항상 감사드리고 선생님께서도 내년에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